화요일 밤의 탁월한 상태. 환상플러스 시즌2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매출이 매주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상당 플러스. 잠옷 입다가 이렇게 옷차려 입으시니까 진짜 역시 달라 보이시네요. 네, 깔끔하게. 그렇습니다. 단장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네. 저희 집에 놀러 오신 두 분이 계십니다. 가요계의 퍼펙트맨 신화죠. 동환 씨, 전진 씨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뵈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네. 똑바로 좀 얘기해 주세요. 신화가 올해로 데뷔가 10주년 됐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와, 벌써 10주년이에요. 10년이 됐습니다. 와, 저 초등학교 때 데뷔하신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애기, 애기. 아, 지금도 애기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뭐라? 지금이세요? 맞아요. 예. 아니, 저희 콩쭈꺼꺼도 사실은 2000년도에 데뷔한 그 밀레니엄 가수거든요. 아니, 어디다 비교하세요? 저 초등학교 때 데뷔하셨어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 누가 데뷔했죠? 그 두 분 새 앨범이 또 나오셨어요? 타이틀곡은 와라고요. 와. 네, 아, 또 와. WA. 예, 아, 또 와.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도 좋지만 노래보다 이 안무가 굉장히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안무가 그래서 제가 이 안무가 어떻게 어떻게? 야. 원, 투, 쓰리, 포. 다가와, 다가와줘, 베이베. 다가와, 다가와줘, 베이베. 어우, 좋지는데? 좋아하시는 전에 어떤 노래로 나왔죠? 이번에는 발라드는 아니고 예상을 깨고 좀 일렉트로니카에 도전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우연히도 같은 시기에 그 두 분이 음반이 나오셨어요. 예. 아, 저는 천천히 여유있게 나오려고 했는데. 현진 씨 정도야 나한테는 상대가 안 돼, 뭐 이 정도? 아니, 효리 씨 피하려고 조금씩 땡겼어요. 아, 효리 씨 땡겼으니까. 두 분이 만약에 음악 프로에서 1위 후보로 딱 만났어요. 네. 근데 각자 앨범 열심히 했으니까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멤버가 또 타도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하고 싶어요. 본인은 본인이 떨어지면 김동원 씨가 1위 하는 게 좋겠어요? 기분은 나쁘겠지만. 김동원 씨는 자기가 1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제가 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랑이 오지 않아라는 그 싱글 앨범 내서 처음으로 이제 발라드 노래를 하는데 팬분들이 갑자기 사랑이 오지 않아요. 팝, 춤, 제 이렇게 본명 부르는데 저는 라이브 하는데 정말 실수를 할 뻔해 너무 웃겨갖고 저도 1집 때는 발라드 감미롭고 촉촉한 발라드로 무대에 섰었는데 참 재현 좋아하는 거예요. 키 커요. 빨고 잘 저 뭐하죠? 뭐하는 거예요? 웃어보아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요. 오빠 키 커요. 아, 이랬었던. 이렇게 되면 또. 라이브 할 때는 제발, 저희 키 커요는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키 왜요? 키가 몇이신데요? 81이요. 아, 안 되고 싶어요. 왜 더듬어? 왜 더듬어? 솔비 씨가, 우리 저, 신화 씨가, 신화 씨가? 우리 저, 솔비 씨가, 우리 신화 분들이 나오니까, 네. 기분이 좋아지고. 아니에요, 것 같아요. 마치 되게 조신해 보이려고. 뭔가, 네. 되게 아주버님들을 만났을 때 느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뭐 편하진 않죠. 왜요? 엔젤 네. 씨의 직장 동료시잖아요. 네, 직장 동료시죠. 네. 네. 근데 좀 너무하던데, 솔비 씨가. 제가 왜요? 엔디 엉덩이를 막 치고, 오빠한테. 아, 엉덩이가 귀여우니까. 그쵸. 네, 치게 되는 거예요. 그 엉덩이가 귀여우시던지요. 저분. 씨랑도 솔비 씨 이렇게 알콩달콩한 모습 보면은 네. 아 나도 이제 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아 결혼하고 싶죠. 아, 근데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해야죠. 근데 솔직히 그러면은 마음의 여유 말고 네. 그런 돈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돈적인 여유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뭐 결혼하고. 그럼 바로 하셔도 되겠네요. 솔비 씨 신호를 다 사귀려고 그러세요? 동원 씨는 어떤 여자 스타일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A형 여자? A형? A형이 중요해. 언니 A형이세요? 응. 나는 안 되겠다. 언제 바꾼 거예요? A형이세요? 다른 건 없어요? 많은 경험이 아닙니까? 많은 경험이 있는 여자가 좋다고요? 네. 그게 나요. 완전 난데 네. A형이 많은 경험. 근데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디 가서 이상형 이열이라고 하고 다니십시오. 아니, 우리 전진 씨는 어떠세요? 어릴 때부터 이상형은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없어도 우리 부모님 잘 챙겨주고. 아, 내가 없어도요? 내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상에 효리 언니하고 저밖에 없어. 네. 김동원 씨는요? 예. 일단 저는 경험 많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엄청 잘해요. 저는 경험 많아요. 아, 저는 효리 씨요. 아.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자, 두 분이 오랜만에 나와서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그렇습니다. 많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시청자가 원한다면 뭐든지 한다! 이거 한다에서 지금 게 아니잖아요. 한다도 한다야! 수염씨가 왜 이래요? 아 이거 오늘 처음 바뀐 거잖아요. 어때 사람 처음부터 잘해요. 처음부터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한다! 네, 잘하겠습니다. 한다! 시청자가 원한다면 뭐든지 한다! 아슬아슬 토크 배틀! 풍산 토크! 터질 거예요! 이 기계 여러분들 처음 보셨죠? 네. 네. 저희 상상 코스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아. 연구원들이 게임을 위해서 특별히. 자,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 체인을 돌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더 좁아지면서 이게 터진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 걸린 사람은 이 뒤에 있는 시청자들이 보내준 질문이나 요청. 있습니다. 예, 그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가 있거나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있으면 어떡하죠? 어, 진짜 그거 어떻게 해요? 너무 이런 무리한, 무리한 요구가 있거나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있으면. 네. 그래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자기가 안 걸리면은 그 질문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요구 사항은 몇 분의 시청자가 원하셨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여주세요. 세 명? 뭐야? 어떤 질문인지는 밝히지 않고요. 비록 예. 지금 뭐 요구 사항 숫자는 다르지만 저희가 한 번의 시청자의 의견이라도 제가 수렴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진 성의껏 대답을 해주시기 예. 바라고요. 과연 누구의 풍선이 터질지? 네. 솔비 씨부터? 예, 저부터요. 유리한 거. 예, 이거 저는 또 이거 쿨해요. 어, 얼마 전에. 오! 아, 이제. 오! 아, 어우, 야. 수다. 와, 이거는, 어우. 자. 우와! 아, 야, 보는 것만으로. 어, 저 맞지? 어, 내 얼굴 같아. 꺄! 자, 돌리겠습니다. 어, 무섭다, 이거. 와, 이거. 와, 아까까지 이만해. 뭐 어떻게 이만해졌어. 아, 이거. 순식간에. 아, 순식간에. 와, 이거 약간, 어 보는 것도 이렇게 돌리 이렇게 아파요, 아파요. 아, 아, 됐어요, 그만. 어, 그만? 어, 그만, 그만. 쓸 것 같아, 이거. 어, 그만, 그만. 쓸 것 같아, 이거. 터졌어요. 이미 여기 가서 터진 거예요. 자, 탁재훈 씨가 터졌습니다. 자, 탁재훈 씨 질문 봐야죠. 네. 자, 보여주세요. 별거소문. 별거소문 사실. 아니, 근데 별거소문이 났죠? 글쎄요. 지금 그. 그래도 꽤 많은, 13명이면 꽤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건데. 아, 지금 현재 제가 기러기 아빠라는 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기러기를 낳으셨습니까? 그 영화 촬영. 평소에 부부 싸움을 조금 하세요? 주로 뭐 형님한테 얼마 전에 헤드락 걸렸었죠? 네, 형님한테 심하게 쪼였었어요. 그다음 2kg 정도 끌려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왜 헤드락을 걸고 2kg를 갔어요? 아, 돈 문제입니다. 용돈을 좀 더 썼군요. 아니, 좀 숨긴 게 있었거든요. 비자금이. 네, 탈론났군요. 예전에는 그 보면은 넥타이나 뭐 이렇게 뭐 액자 뒤에다가 이렇게 뭐 비자금 숨긴 거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예. 요즘에는 어떠세요? 요즘에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겨울 코트 안주머니에다 숨기면. 아, 되게 반사. 오, 진짜 괜찮네. 안 되지니까. 여러분들 뭐 꼭 안주머니가 아닌데도 바깥주머니도 괜찮습니다. 겨울 거. 자, 우리 집에 계신 사모님들, 아, 지금 빨리 옷장에 가서 겨울로 다음에 두드려보세요. 네, 그럼 지금 부인이랑 못 보신 지 오래 되셨다고. 아니요, 지금은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꽤 됐어요. 자, 이제 결론은 이제, 아, 별거 소문이 사실로 그렇죠.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어쨌든 저희가 이게 화제가 좀 되려면은, 네. 사실은 저희가 좀 많이. 제가 좀 대충, 네, 못 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관 토크 나갑니다. 연관 토크. 연관 토크.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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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별거 아닙니까? 아, 심히 별거 아니라고 느꼈는데. 어, 네.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라고. 어, 제가 공연 때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딱 필이 받아갖고 이제 웃통을 딱 벗었는데 네.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 다음날 이게 신문에 딱 났는데 어떤 기자분이 이게 멋있게 써주실 줄 알았는데 전진 노출증. 저는 열심히 그냥 한 건데. 주로 여자분들한테 붙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네. 운동을 해도 보여주기가 굉장히 더 민망하고. 어, 괜히 그렇게 오해받을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제시카 알바의 맛집 글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아, 네. 화장품 셰프. 제시카 알바.
저는 너무 들떠 있었어요. 예. 저와 저의 스태프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 요령으로. 예. 이제 대기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오, 오. CF 촬영장이? 그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 당연히 이제 제가 네. 먼저 왔고 한 네. 2시간은 일찍 왔거든요. 네. 들어가 있었는데 네. 저 제 대기실 아니더라고요. 그럼 왜요? 저는 바깥에 소파 에서 대기를 하고 로비에서 이은희씨가 대기를 하고 이제 그분은 그 대기실에 대기를 하는데 버릇 없네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알바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아니 알바하러 온 사람 한국에 알바하러 어떻게 보면 손님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바깥에서 이제 사진 한 장 찍자는 말도 못하고 사정됐을 때 이은희 씨도 동생 아닌가요 그분이? 그렇죠. 아 진짜? 나이를 밀어붙이고 그랬나? 그래요. 신분증을 딱 보여주겠어. 여권을 여권을 딱 차고 신분증을 딱 이렇게 너 나와! 아, 이번 얘는 좀 땡땡한 것 같아. 예, 아까보다 금방 터질 것 같아. 이거 진짜 무섭다. 진짜 CF 같아요. 아, 이게 조금 돌리세요. 또 너야? 아, 우리 신정원 씨 여기 얼굴 여기다 하고서 돌리면 네.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금 해보자. 지금 터지는 건가요? 야, 이 풍선 하나가 네. 재밌네요. 자, 솔비 씨. 앤디 씨 엉덩이라고 생각하고. 예, 됐어요. 소리가 나면. 아, 이거 터질 것 같아요. 이거 나까지 오면 안 되는데. 특정 씨 아니면 저일 것 같은데. 무조건 사줘, 무조건 사줬다, 지금. 터졌다, 터졌다. 나 몰라, 나 했어. 어떻게 해, 이거. 소리가 됐어. 대가씨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은근히 굉장히 긴장돼요. 하나 딱? 아니, 반대로 들었어. 하나 딱? 아니, 반대로 들었어. 조금만 더. 아니. 와, 됐어. 옮길 때 조심하세요. 저기, 소비 씨, 선물이요. 오, 치즈가 됐어요, 치즈. 와, 이거 뭐야. 와. 됐어. 딸기 왔습니다. 김동환 씨 걸리셨어요. 터질 것 같더라. 이 진짜 즐기네요, 이제. 자, 이제 김동환 씨 질문 한번 보죠. 네. 보여주세요. 왜? 네? 전진, 바람둥이, 정말? 이거 전진 씨에게 물어보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진 씨는 대답할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해명도 못하고 예 아니오죠? 네. 일단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해명 기회를 드릴게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 신한 다 바람둥입니다. 아, 진짜요? 아니, 무슨 그룹으로 다 그렇게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상처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람둥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바람둥이지. 그러면 음사까지. 우리 전진 씨는 양다리를 걸쳐본 적 없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양다리는 없어요. 아, 그 오버랩으로 바로 오버랩으로 바로. 바로 오버랩을 좋아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하길래 여자분들이 그렇게 잘 쉽게 넘어오고 또 쉽게 상처를. 근데 전진 씨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냥 딱 단지 딱 하나. 눈빛. 눈빛. 눈빛? 그럼 가만... 저희들이 중국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어색하잖아요. 네. 이렇게 다 이러고 안녕하세요. 네. 전진 씨 혼자 유독. 마음에 드는 여자분에게 그냥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무데나 이러고 있는데 여자분이 한 분 자기를 보는 줄 알고 눈이 마주치면 전진 씨한테 서비스해야죠. 오해가 본다.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헤어지신 분은 장르가 어떻게 되십니까? 장르?
아니, 근데 일렉션은 요새는 장르가 약간 R&B 비슷한 느낌이에요. R&B. 좀 가수? 아니요. 근데 학생. 학생. 네, 헤어진 분하고 한 2년 넘게 교제를 해서. 아. 저는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지금 치마도 그러나요? 치마도 못 입게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당연히 뭐 사랑한다면. 근데 맞아. 치마도 못 입게 하고 하고. 맞아요. 미니스커트도 못 입게 하고. 진짜로요? 네, 전 정말 그래요. 헨리버비시잖아요. 제가 옷을 입었는데 저 굉장히 좀 도둑이어서. 그게 왜 싫어요? 여자친구가 미니스커트 입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그 다리는 나만 봐요. 예전에는 한번 커피숍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여름이어서 더워서 치마를 입었어요. 네. 네. 어떤 남자분들이 제 여자친구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렇지. 느껴지지, 그런 게. 근데 그 보는 자유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지. 뭐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제가 일부러 뒤에 가서 사람들 이렇게 알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뒤에 딱 일부러 딱 가서 가려줬어요. 차라리 나를 보사만. 잠깐만, 다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침인데, 이건 침. 제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가 여기 있는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신 씨, 요즘에도 그 여자친구 그 9시 뉴스 끝나기 전에 집에 가야 되나요? 딱 집에 들어오면 저녁 9시 아니 12시 뭐 이런 게 있어요. 딱. 그죠? 저녁 9시에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집착을 잘 하시는구나. 근데 그래서 여자친구가 아니, 네. 집착이 아니고 술을 오후 3시부터 드세요. 아니 왜냐면 9시 되면 집에 가야 되니까. 아니 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9시 뉴스를 항상 만든 상태에서 저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친구가 들어준다면 저도 그렇게 해요. 해외에 가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예전에 한 번 딱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외로. 아니, 보수적인데 어떻게 여행을 또 갔어요? 보수적인 거랑 여행 가는 거랑.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제 성인. 무박 여행으로? 예, 그런. 그러면 유박 여행은 가본 적이 없어요? 발음 조심하세요. 말을 이렇게 갔는데, 말을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왜? 어디로 갔어요, 나라는? 사이판이었나? 우와. 사이판 좋지. 사이판. 사이판에서도 이렇게 밖에 있다가 9시가 되면. 아니, 어떻게. 아니요, 허락 받고 가서. 야, 사이판 좋아. 근데 그 여자친구랑은? 2년 반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진 좀 됐어요. 남자 여자는 진짜 모르겠다. 근데 전 씨가 참 멋있는 분이에요. 2년 반 사귀고 헤어지잖아요. 슬프잖아요. 예. 네. 집에 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해요. 아니, 안 그래요. 바로? 아니, 신영 씨도 그러잖아요. 아, 근데 폭로할 거야. 폭로하는 데잖아. 신정아 씨는 진짜 그런 거 알아요. 제가 신정아 씨가 사귀었던 그 모델 두 분을 알거든요. 와. 너무 그분이 많이 울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야. 아, 동환 씨 그분 사귈 때요? 네? 동환 씨 그래도 유명한 분 사귈 때. 우리 저희 결혼하신 분들은 얘기합시다. 오우야. 싸워요, 풍선이랑. 나 많이 눌러야지. 좋아요. 터진다, 터진다. 혜빈씨. 378분이 물어본 자, 질문 한번 볼까요? N가 진짜 사귀자고 한다면? 궁금하다. 일단 예스 노우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 둘 셋 왜요?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무서워. 하나 둘 셋 예민해요. 뭐가 예민해요? 아니 뭐 사귀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한다면 자 하나 둘 셋 예스. 와 아니 그럴 거면 아니 근데 당연하죠. 아 근데 지금 이 질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앤디 씨의 그런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죠. 아니 앤디 씨의 어디가 그렇게 괜찮았어요? 엉덩이? 우선 엉덩이가 제일 제가 엉덩이 예쁜 남자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예. 앤디 씨를 사석에서 만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차에 이렇게 뭐 태워 줬다든지. 아 앤디 씨가 생각보다 되게 도도하세요. 아니 뭐 그건 뭐 도전 거라. 자 그렇다면 두 분이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무슨 내용의 통화를 하셨어요? 그냥 오빠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도 전화번호 알죠? 왜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 왜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 전화를 안 그래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수고하고 가면은 앤디 씨한테는 오빠 수고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아무런 통화가 없고 섭섭하네요. 동아 씨 아니
재영 씨가 별 수고를 안 하나 보죠. 네, 수고 좀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 안 하잖아요. 그게 정답이다. 아니, 수고를 안 했구나. 예. 요거, 저는 막 밥도 사주고 그랬잖아요. 아, 그때 그거 오빠가 내신 거예요? 예, 예. 아, 잘 먹었습니다. 됐죠? 됐죠? 예, 예, 예. 만약에 듣기라도 들으니까 그래도 속이 좀 불안하네. 정말 MB 씨는요, 진짜 신뢰감으로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여성분을 만나더라도, 솔직히 MB 씨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앨범도 나오셨고. 네, 근데 일은 일이고 또, 사람은 연은 연애죠. 저도 할 일이 아직 많고, 서로 연애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김칫국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NG 씨 시원하게 한 사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신화 멤버들 중에 누구든지 사귀자 그러면은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럼요. 여자분들이. 이효리 씨도 NG 씨가 많이 사귀자 그러면 마다하실 거예요? 저는 에릭 씨랑 아. 마다하네요. 마다하네요. 이렇게 다른 분들 이러면 되잖아요. 네. 아, 저도 에릭 씨도 좋아요. 전진 씨도 좋고. 네, 그러면 에릭... 지금 양대를 거치시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뭐, 뭐. 아니, 확실한 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신정우 씨가 사귀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사귀어요. 근데 전진 씨가 사귀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동아 씨가 사귀자고 하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근데 MB 씨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거예요. 아니, 뭐 이러세요? 뭐 이러시긴요. 자, 사귀고 싶은 순위. MB? 네, MB 씨. 2위. 네? 2위. 에릭 씨요. 3위. 기분이 약간 이상해. 나름대로, 나름대로 순위 다 매겨져 안 되는 상태야. 지금 3위. 2위. 지금 막 하는 게 아니고. 한 3위까지만 물어볼게. 3위. 안 돼요. 알겠다. 3위 없구나. 3위 없구나. 이거 넘어가요. 아니, NG 씨 빼놓고 나머지. 저기요. 저 본인들 이름 안 넣네요. 와. 신화를 NG 빼놓고 나머지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NG 빼놓고 나머지. NG 와이드예요? NG 와이드. 매력 있는 분들이죠. 3위 누굽니까? 3위요? 아 저는 3위 전진 씨랑 동환 씨 공동 3위. 야 이게 뭐야? 공동 3위. 공동 3위입니다. 야 그 3위를 공동을 주냐? 야 진짜. MB 씨가 최고 신랑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비 씨도 최고 신부감처럼 보여요. 예. 아 보여요. 하는 거 그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예 네. 멋있는 분이세요 네. 그분. 그러니까 자 추천돼요 추천돼요. 난 솔비까지 오기로 해야지. 오! 아! 오! 아! 쿨부터 찍어. 쿨. 효리 씨가 걸릴 때가 됐잖아요. 아 지금 효리 씨 집 당기십니까? 어 많이 했어. 네. 난 했어 이 정도 많이 했어. 아야.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아니. 소리 났어요. 아니에요 좀만 더. 소리 좀 났어요 소리 났어요. 오케이. 거꾸로 돌리면 터진 걸로 알고. 빨리 하죠. 거꾸로 돌리면 안 돼요. 아니에요 너무 나. 진짜 크다. 435명이 신정아 씨에게 요청한 어떤 저는 질문은 궁금한 게 없을 텐데요. 어? 보여주세요. 네? 네? 걸렸어. 걸렸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화려해요? 걸렸어. 신정아 씨 이번에 걸리셨네요. 와, 근데 김성호 씨랑 왜 안 사귀시는 거예요? 예? 왜 안 사귀시는 거예요? 아, 서로서 안 맞아요. 많은 분들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들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는요, 쇼핑을 네. 같이 다니셔가지고, 그런 스캔들이 났다고 그랬거든요. 쇼핑을요? 그러니까 왜 스캔들이 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 쇼핑을 해주신 건가요? 왜 스캔들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씩 침착하게 찾으세요. 당황해. 한 명씩 손잡고 있어요.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쇼핑을 다니시고 제가 듣기로는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적으로 어울리시고 뭐 찜질방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찜질방이요? 아, 안 그러세요? 찜질방 아닌데요? 아 누가 그러니까 봤다고 그런 스캔들 거기 댓글에 그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예. 아니 근데 방송에서 워낙 그 호흡이 잘 맞으니까 이게 아 정말 보기 좋다 어울린다 혹시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귄다라고 그 세 명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 코너가 그때부터 뭐 탁진 씨랑 스캔들이 나겠습니까? 네? 네, 아무 진행을 아무도 안 날 수 있잖아요. 네. 저랑은 뭐 스캔들 안 나죠. 꼭 나야 되는 겁니까? 스캔들이?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죠. 만나서 뭘 했습니까? 아니, 다 같이.
다 같이. 둘이는 없고. 매니저, 코디네이터 다 같이. 왜요? 왜 다 같이? 밥 먹었어요. 녹화하기 전에 좀 일찍 만나서 밥 먹었어요. 아, 둘이 만나면은 이제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위장을 아니, 하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랑도 그 시작하기 전에 밥 그래요, 사석에서. 네, 밖에서 밥 먹은 적도 있고. 근데 스킨도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네. 찜질방 가는 게. 타이 마사지만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들은 없어요? 게 있는데요. 엔디와 아이들이야? 어, 3위 누굽니까? 3위. 3위. 그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 찜질방 아닌 게 없어요. 타이 마사지만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들은 없어요? 게 있는데요. 없습니다. 숙가방, 숙가방. 어, 있네. 어, 맞죠? 찜질방이랑 숙가방은 엄연히 다르죠. 아니, 너무 달라요. 야, 찜질방까지 가셨네. 숙가방. 숙가방하라고. 그게 뭐가 어때요? 아니면 나 그런 데서 아니, 고용직이 좋고요. 아니, 다 같이 저희들 숙가방을 다니는 팀이 있어요. 고용직이랑 뭐 열 명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놀러오라고. 워낙 그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 방언 사이라 좀 그런 감정은 없고 그냥 친한 동생이에요. 그래요. 근데 뭐가 안 맞을까요? 그건 뭐 맛있는 맛이 안 돼. 궁합이죠? 아. 궁합을 보시죠. 보신 적이 있어요, 궁합을? 아, 그것 때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 하나 이상 돌리는 거죠? 네. 네. 어, 잠깐만요. 에휴, 더 해야겠어. 나 쪽으로 아직 아예 못 올 거야. 어? 오. 됐어, 이거 됐어. 이제 뭐다. 어, 이거 금방 터질 이거 금방 터질 것 같아요. 그래, 얇아서. 오! 어, 저. 됐어요! 거돌려도 돼, 거돌려도 돼. 됐어요! 미안하다, 어? 확 돌리세요, 그냥 한 번. 오! 오! 오, 되셨네. 진짜. 와, 예쁘다. 아, 왜 안 터져? 아, 또 나 터지겠다. 야, 푸른이 아니라 무슨 라켓이 됐어, 라켓. 야. 아! 야. 아! 아! 자, 김동아 씨. 네, 김동아 씨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지금 다시 소개팅을 한다면? 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잠깐만, 예전에 혹시 그. 소개팅을 하신 적 있으세요? 있죠? 효진 씨랑 이제 12년 전에. 오. 소개팅을 했어, 12년 전에. 어, 그때? 고2 때. 고2 때? 네. 근데 그날이 저희 학교 축제였는데, 네. 그때 친구하고 둘이 왔었어요, 효진 씨가. 근데 이제 동아 씨가 그때 노래를 했어요, 무대 위에서. 네. 아, 네. 그때부터 싫었어요. 소개팅 전에. 오. 왜? 왜 싫었어요? 노래했는데? 가죽바지. 아. 또 본인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었구나. 네, 저 정말 가죽, 아. 탈탄 가죽바지니까 아. 정말 싫었어요. 아니, 저도 싫었어요, 근데. 서로 스타일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아니, 여자분이 이렇게 힙합바지를 입은 거 처음 네. 봤거든요, 그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네. 아. 그럼 그때 어떤 스타일을 좋아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강북 스타일에 심취해 있었고 효리 씨는 아. 강남 스타일에 심취해 있었죠. 틀리죠, 맞아. 네. 그렇죠. 제가 놀던 동네에서는 34 이하는 취급을 안 해줬거든요. 우리 34 이하는. 저희는 28 안이면 취급을 안 해줬어요. 어째서 늦게 입어가지고 28을.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그 이제 공연이 끝난 후에 커피숍 같은 데서. 아니요, 도곡시장 안에 있는 술집이었어요. 아, 그랬나? 네. 고인인가요? 아, 진술이 엇갈리는데요. 아, 술은 안 마셨던 것 같은데? 효리 씨는 술 안 드셨어요. 네. 그래서 네.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별 얘기 안 하고요. 네. 제가 그날 축제가 끝나고 그 밴드 뒤풀이 장소 겸 이렇게 만난 자리라. 네. 네. 저는 좀 남자가 네. 우세차고 좀 말도 없고 좀 구석에서 이렇게 가만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예. 네. 저는 이렇게 근데 동아 씨가 들어오자마자 얘들 안녕. 오늘 소개팅 열심히 해보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그래서 너는 여기 앉고 넌 여기 앉아. 이러면서 우리 네. 이제부터 무슨 게임을 하고 뭘 할 거야. 뭐 일단 술을 한 잔씩 마셔. 막. 저는 그때 술을 안 마실 때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분위기 안 좋아서 저 혼자 술 다 먹고. 네, 그래서 저는 바로 나갔던 기억이 나요. 아, 마음에 안 들어서. 12년 전 일인데도 땀이 나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질문이 효리와 지금 다시 한번 소개팅을 한다면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소개팅을 한다면 효리 씨나 저나 혼기가 꽉 찼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소개팅을 한다면. 어떠세요? 소개팅을 한다면. 저는 예전에는 네. 그런 남자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동아 씨 같은 스타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상하고 잘생겨지고 말도 잘 통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제일 낫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효리가 인증한 남자 김성아. 저도 뭐 통장준 좀 있고 예 하니까 네. 잘해봅시다. 네. 네. 소개팅 없습니다. 안쓰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풍선 주세요. 아, 야, 옷 마시는 게 아니었구나. 네가 너무 막 그래갖고. 내가 좀 나댔어. 쟤 뭐야? 이러면서. 걸리면 왠지 큰일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걸리겠습니다.
야, 이게 갑자기 나왔어. 아, 다시 못 들어오게. 숨이 났어. 화가 난대요? 와. 그럼 터지시면 어떡해요? 탄력이 또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 좋아. 끝까지. 소리 안 났어. 소리 안 났어. 좋아, 좋아. 소리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좋아. 소리 안 났어. 안 났어. 1cm.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전진 좋아. 전진 좋아. 과연 어떤 요청이 올라왔을지 보여주세요. 보안과 패치로 하면 누가 이겨?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팔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예. 왼손으로 하자. 아 왼손으로 하자고요? 네. 아 왼손은 좀 자신 있나 봐요, 동원 씨가. 네, 자, 잠깐만요. 먼저 어깨 아파서. 자, 준비. 진짜로 해야 돼? 준비 시작. 진짜죠. 작. 작. 0.5초. 탁시오 씨 한 번. 탁시오 씨가 말이죠. 매일 주마다 그 저 조기 축구하고 농구하고 엄청.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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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보세요. 부들부들 지금 떨리는 거 보시죠. 와. 40대의 마지막 근육입니다.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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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가 팔목 잡더라. 아니야. 아, 진짜. 정신으로. 준비. 자, 갖고. 시작. 자, 오! 쉽게 안 넘어가죠? 오! 맞아요. 나는 쉽게 안 넘어가. 오! 나는 쉽게 안 넘어가. 오! 아, 이거 보세요. 잠깐만. 흔들려. 쉽게 안 넘어갑니다. 오! 자, 쉽게 안 넘어갑니다. 오! 쉬운 사람으로 보여? 어떻게. 오! 어, 이거 흔들리죠, 전진 씨? 저기 전진 씨가 아까도 가지고 노는 거 같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저도 한번 했다. 자, 자. 되려, 되려. 자. 근데 몸이 진짜 그런 소리야. 그대로 돌려놔. 내 팔 원점으로 돌려놔. 야, 진짜, 오, 세네요. 와, 대단하네요. 자, 그럼 저 여자 타이틀 매치, 이제 효리 씨와 솔미 씨. 아니 저 진짜 효리 씨가 이기죠. 아니 효리 씨가 아까 아니 효리 누나가 이길 것 같아. 다시 했어요. 효리 씨 진짜 팔링 진짜 약해요. 준비 시작. 야 오 생각보다 되게 약하시다. 자 근데 효리 씨는 팔씨름을 넘겨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선배자님. 네 언니. 어? 아니야 넘겨. 언니인데 잠깐 지금 손 하나가 지금 검정색으로 변했는데요. 손 하나가 지금 역시 이윤 씨죠. 언니 갖고 들어? 어? 언니가 힘드시면 되잖아요. 한번 넘기세요. 손 좀 갖고. 시작. 야, 근데 이게 진짜 자존심 있어서. 야, 진짜 잔상하네. 안전해 지금 이제. 지금 진짜 하는 거야 지금? 네. 지금 잔상하네. 자, 이 두 분 하고 있고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너 아니, 뭐야 이거. 나 지금 초라해진 거야? 예, 초라해진 거야. 풍선 토크 터질 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슈퍼들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슬아슬 살 떨리는 우리 풍선 토크 터질 거예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우리 동요가 영어 동요로 다시 태어난 풍덩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니, 오늘 풍덩 스튜디오에 꽃미남 어린이 두 분이. 아, 네. 첫 방송인데 나오자마자 물에 빠질 것 같은 걱정에 아, 사뭇 기대가 되는군요. 영어 좀 자신 있으세요? 아, 예, yeah, little bit. Yeah. Little bit? 두 분의 네. 영어 실력도 좀 알아볼 겸. 네. 풀 겸.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프리토킹 yeah. 한번 가져볼게요. 오케이. Okay. Here we go. 자, start. Hi. Hi. Hi, hi. Hi. What's your name? Bye. Hi. What's your name? My name is Justin. So your name? Yeah. Your name? My name is Jin. Huh? Jin. Jin? Yeah. 정바지. I heard you album is very good. No. Yeah, okay. Wow. Thank you. Oh, you're so beautiful. Thank you. Are you hungry? I like Hungary. 네, 안 되겠습니다. 오늘 판정과 정확한 발음을 담당해 주실 우리 잉글리시 티처를 모셔보겠습니다. Hi, teacher. Hello, everyone. Hello. What's up? Wow, it's really nice to meet you in person, Mr. Kim Dong-wan. Hello. Hello. I really loved your recent song, Handkerchief. Oh, thank you. Can you sing a little bit of that song for me, please? Okay. Here we go. What's up, oh, wow. Yeah. Wow, you can
can understand me very well. Yeah, yeah. Mr. Chun Jin, yeah. Your powerful dancing is really spectacular on yeah. the screen. How long have you been dancing? Powerful like a dapper. Fifteen years yeah. ago. Wow. wow. Since how old were you when you started dancing? Middle school. Middle school. You two are so good at English. You can understand everything what I say. Much better than yes. the MCs here, I think.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선생님 되게 오늘따라 적극적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에 화색이 더 좋네요. Do you like young men? young men. I prefer them. 오늘 특별히 저희가 또 마련할 시간이 있는데 듣기평가. 그렇습니다. 아, 듣기평가가 있어요? 네, 예, 예. 생겼습니다. 야, 열악했다. 아, 비행기 지나가면 안 되는데. 듣기평가. In May, we celebrate two special days. Yesterday, we had Children's Day, and the day after tomorrow is actually a very special day for parents in Korea. And yeah. I understand the only one who is married and has children among all of you is Mr. Tak, actually. But he seems to be the most childish among all of you. 올해는 어버이날도 있고 굉장히 가족을 기념하는 날들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탁재영 씨는 이제 아버지이기도 한데 아들 뻘 되는 동아 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재연 연기를 부탁하셨어요. 아~ 아들 뻘이라고? 재연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어로다가. 자. Father, I'm my son.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You crazy?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양가 있는 한양가 I'm son. Tomorrow Children Day. You ice cream. You ice cream. 너 ice cream이다. 어린이날이었고 며칠에서 어머니날이다. 가정의 날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은 탁재현 씨뿐이지만 탁재현 씨는 너무 어린애스럽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네. 오, 대단하다. 원래 알았던 거 아니에요? 어제 만난 거 아니야? 제가 좀 듣기에 강해서. 저 선생님이 혜리 씨네 집에 방문하신대요. 자, 오늘 행성가의 우리 김동환 씨와 전진 씨와 함께하는 풍동성! 네. 오늘의 도전 동요는 또 떨립니다. 말 터졌습니다. 그럼 보여주세요! 아. 뭐야? 엄마, 어? 엄마 앞에서 짝짝. 학교동이 아니었어? 탁재현 씨 뭐야? 짝짝. 잠깐만, 진짜. 아까 탁재현 씨가 아까 나 등신장 들어와가지고 자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무슨 노래인지 안다? 학교동이다, 학교동이. 저 대기실에 있는데 네. 음악이 여기 스튜디오 언뜻 딱 들리잖아요. 근데 딴딴딴딴딴딴딴. 네. 근데 학교동이? 짝짝꿍을 땡땡땡으로 들으셨구나. 짝짝꿍을 땡땡땡으로 듣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학교동이 공부하고 싶죠. 아, 그래서 학교 종이 스쿨베 크링 다 지금 외워. 아, 근데 녹음 기회가 좀 줄어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 왜냐면 제가 저희가 지난주에 그 뽀뽀뽀를 네 번만 성공하는 바람에 제작진들이 깜짝 놀라서 이번 주부터는 세 번으로 기회가. 겨우 세 번이요? 세 번. 야. 세 번? 아, 어떡해. 만약 성공을 못하면은 릴레이. 시험이 있어요. 4차. 아, 이게 네 번째가 릴레이 도전이에요? 한 번씩 완벽하게 노래를 불러내야 됩니다. 전곡을요? 전곡을. 자, 한국말로 한번 신나게 불러보고 계단을 네, 시작해보도록 하죠.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한숨은 잠자고 아빠 주름 살 펴줘라 아, 쉽네. 쉬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오랜만에 이 노래,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전진 씨 혼자서 부르신 거 보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엄마 앞에서 짝짝꿍. 엄마 앞에서 짝짝꿍. 멋있게 한번 불러주세요, 멋있게. 아까 그 분이 멋있게는 김동환 씨가. 자, 그분 좀 R&B로 한번 불러주세요. 네, R&B로. 엄마 앞에서 짝짝꿍 무슨 꿈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한숨은 잠자고 자고 깨다 자고 아빠 주름살 마지막 중요해요 완전 야라라
진짜 느껴져. 자, 이제 계산 작업 시작해볼까요? 꽉 막혔다, 우리 앞에서. 맘이야, 맘이. 아니, 근데. 프론트 짝짝. 어, 짝짝꿍이 뭐예요, 정말? 아닌가, 앞에서?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동아씨가. 마미 프론트 클랩 요 핸. 파더 프론트 클랩 요 핸. 마더 디프레스 슬리핑. 우와. 파더. 주름살? 어? 와, 주름살. 아, 주름이 뭐예요? 말 꾸며지는 게? 주름? 주름? 맞는 것 같아요. 오. 주름. 우와, 잠깐만. 근데. 어, 우리. 퀴즈까지 불렀을 때 지금 봤어요? 지금 분위기를? 와. 클랩 요 핸. 손땀을 네. 치다라는 뜻이죠? 네. 우리 힙합 노래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근데 앞에서는 프론트가 맞아요? 흑인으로 봤어요. 흑인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아기가 흑인인가요? 아, 아기가 흑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일본 세상의 아이잖아요. 우리나라 아이. 아니요, 그냥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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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되게 귀여운데요? 예. 깜짝 블랙 없는 상태에서 찬스를 쓰시면 되겠어요. 거봐, 블랙 없는데 어떻게 써? 쓰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도 우리 써야 되지 않아요? 세 번밖에 없으니까. 네, 진짜. 써야 돼요. 자, 지금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텐데 우리 동아 씨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여기 꽝도 있습니다. 꽝 있어요. 꽝이 정말. 나오면 큰일 나요. 꽝. 1번. 1번. 아. 자, 1번. 설마. 오! 1,500개예요. 주름살이랑 짝짝꿍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들으세요. 그렇죠. 아, 잠깐만. 깨미. 잠깐만. 루겜미. 루겜미 마미. 파리캣. 파리캣 아니야? 파리캣? 맞아요. 파리캣으로 루겜미 루겜미. 잘 보세요. 루겜미 마미 파리캣. 루겜미 다디 파리캣. 파리캣이 무슨 뜻인데요? 파티 고양이. 아, 이 정해서 들을 걸. 나 만날 때 들었네. 데리 레인보우 뭐였는데? 파리캣. 진짜. 레인보? 제 주름살이 레인보우죠. 레인보. 레인보 아니었어요? 어, 레인보우라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여기 너무 어려운데, 한 번만 더. 무조건 가. 무조건 갔다가. Look at me, mommy, party cake. Look at me, daddy, party cake. Mommy, 일단 주주를 완성하자. 완성하자. 예, 예. 1차 녹음 시작합니다. 풍덩. 자신있게. 예. 자신있게. 예. Look at me, mommy. 파리캣, 파리캣, 파리캣. 와! 지정이다! 지정이다! 지렁이다! 이거 무슨 거야? 어디서 틀릴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렁이. 야, 이거 맛있겠다! 드세요, 드세요. 지렁이. 거봐요. 파리캣, 아, 이거 보여주셔야지, 이제. 파리캣. 어, 이건 틀릴 줄 알았어, 우리가. 블랭크 보여주세요. 지렁이만, 파리캣. 나와 있네, 저거는. 아, fade away. That is rainbow go away. 뭐야, 우리가 나와 있는 것만 잘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야, 무슨 상이니? 그러니까, 세 개만 하면 되네요. 짝짝꿍. 근데 세 개가 너무 어려워. 주름살. 한숨은 딥브레스 아니야? 몰라. 큰일 났다. 이거 맞아. 박지윤 씨가 괜히 처음에 이거 블랭크 보기도 전에 하자 그래가지고. 아, 지금. 아니, 누가 이걸 들으래요? 짝짝꿍을 들어야죠, 그러면은. 아, 파리 뭐 이런 거였는데? 파리 투나잇. 마. 어떡해. 차라리 파리 피플이 더 나아요. 파리 피플. 파리 피플 맞아요. 루켓 미 마미 파리 피플. 루켓 미 힙합인데요? 루켓 미 마미 파리 피플. 딱 봐. 야, 알았어, 알았어. 파리 클랩. 아, 파리, 아! 파리 아, 맞다, 맞다. 파리 클랩. 어, 왜, 왜 파리 클랩이에요? 파티에서 하는 짝 클랩.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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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클랩. 파티에서 하는 짝 클랩.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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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클랩. 맞아, 그런 거였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마미, 파리 클랩. Look at me, daddy, 파리 클랩. 마미. 그래서 그게 파리캣으로 들렸구나. 그렇지, 그렇지. 파리클랩 맞아요. 제가 들었을 때 그거 맞았어요. 그러면은 한숨은 주름살만 안 되네, 이제? 주름살은 레인보우야. 레인보우는 뭐야? 주름살을 알든 한숨을 알든 한숨을 레인보우야. 레인보우를 좋아해. 레인보우는 그거잖아요. 무지개. 무지개. 아니, 근데 레인보우로 들렸으니까. 겹겹이 있으니까. 아! 어! 보우로 들렸으니까. 겹겹이 있으니까 주름살. 어! 어, 맞아!
레인보우 맞아. 레인보우 맞나보다. 레인보우 맞아. 그니까, 애기들이 봤을 때, 그 귀여운. 니네들이 다 도둑질 잡고 있어. 어쩜 틀린 거 아니야? 레인보우는 사실 레인보우 맞아. 아니, 맞아. 저희가 힌트를 보고 가죠. 3이요. 3번. 3번! 제발! 제발, 항상 웃기. 이거 연상 힌트.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여러분 짝짝꿍에 대한 연상 힌트입니다. 뭔데요? 자, 자 누구십니까 이분이? 패티김 씨. 패티김 씨죠. 파티 클럽 맞아요. 근데 클럽에 대한 게 없잖아요. 케이크 들고 있잖아요. 어 잠깐만 파리 케이크인가? 파리 케이크. 파리 케이크? 맞아, 파리 케이크라 그랬어. 파리 케이크 근데 왜 케이크 왜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지칭하는 뭐가 있겠죠. 파리가 아닐 것 같아요. 패티김 선배님을 아니 파리는 맞았어요. 파리는. 그러니까 패티김 선생님을 여기다 굳이 모신 이유는 패티가 들어가니까 모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케이크라는 말이 있어. 파라 그랬어요. 파 발음에 처음. 파리 케이크. 파리 케이크. Look at me, 아니, 그러면 파리 케이크였으면 분명히 파리가 케이크를 주는 거 분명히 알겠죠. 아, 아, 근데 그게 아니었네. 알았어. 파티에 가면 케이크를 항상 있잖아요. 다들 뭐예요? 손뼉치지. 손뼉치잖아요. 어. 그걸 뜻한 거예요. 그거 맞아요. 파티 케이크. 맞다. 패티라니까요. 패티는 무슨 뜻이에요? 뜻이 없이 그냥 의성어라. 아니, 파리 케이크 맞아. 파리 케이크. 파리 케이크일 것 같아요. 파리로 한번 가죠, 유리씨. 단순하게. 그래요? 파리 케이크. 맞아. 야, 가자. 원하시니까. 아, 그럼 저희도 파리로 하는 거야? 파리로. 가자, 원하시니까 파리 케이크로 한번 가요. 네. 한숨은 딥브레스? 그러면 마음에서 딥브레스 페이드 어웨이까지. 그냥 한번 불러보죠, 일단 연습으로. 시작. Look at me, mommy, 파리 케이크. Look at me, daddy, 파리 케이크. Mommy's depressed fade away. Daddy's rainbow go away. 레인보우 확실한가? 레인보우 맞죠? 레인보우 맞죠? 저 뜻이 자. 레인보우야. 자, 2차 녹음 시작합니다. 붕덩 송! 왔다. 파티라니까요. 파라 그랬어요, 파. 파리 케이크일 것 같아요. 페리 맞나봐. 페리씨 미안해요. 맞다고 했잖아요. 아, 미안해 페리씨. 그분 더 빡빡 우겨주시죠. 우리 파크가 우리 끝난. 근데 더 이게 좀 강하게. 그러니까요. 다음부터 좀 강하게 우세요. 네. 그럼 이제 두 개. 한숨과 주름살을 알면 되는데. 제 생각에 딥프레스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요. 아니에요. 빈칸이 두 개여야 되는데, 지금. 맞아요. 빈칸이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짧고, 그리고 한숨 좀 애기들이 표현인 것 같아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예! 네. 한숨은 어떨 때 쉬죠? 답답할 때. 때. 또는 뭐가 많을 때. 걱정. 고민! 고민! 잠깐만. 마미스 스트레스 배드. 스트레스! 마미스 스트레스 배드. 맞는 것 같아. 마미스 스트레스. 아까 들었던 것 같아. 제 생각에 마미스 워리. 아, 워리! 워리였어요! 워리! 워리였어요! 자, 나 기억이 났어! 워리다! 나 기억이 났어, 워리야! 딱 기억이 났어! 아까 레인보우라는 거. 워리야! 아, 깜짝 시끄러워요. 아니, 마미스 워리 페이더웨이. 내 기억이 났어요.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네, 한숨이 워리? 네. 그러면 옛날에 저기 뭐, 랜싱 선수, 워리어는 한숨맨이에요? 워리어! 워리, 아프리카. 근데 이 형이. 워리 같은 살살. 맞는 것 같아. 워리. 아프리카. 그게 이제 한숨 한숨. 진행 안 해요? 아무래도 진행은 하는 거 아니에요. 받는 것 같아. 유아씨가 이럴 정도면은. Mommy's worry fade away. There is rainbow go away. Yeah, bravo! 레인보우의 스트레스예요. 야, 거의, 이건 맞아. 엄마의 걱정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또 S가 붙고 안 붙고 또 있잖아요. 아, 워리스. 야, 그런 거. 에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아, 그냥 근데 지금 다 맞췄어. 파티 분위기예요. 한국이라는 말은 원래 복수 안 써요? 생맥주 좀 주시겠어요, 여기? 같은데. 다 머리로 하고 데이디스 뭐로 할 거예요? 레인보우. 스트레스 같아요. 스트레스 아니야. 노 스트레스. 레인보우 비슷한 단어예요. 레인보우는 확실히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정확히 보세요. 아이들이 주름살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차라리 레인보우라 그러면 내 아이들이 무지개가 퍼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인보우 아니에요. 주름살이 레인보우. 레인보우 아니라고요. 네? 뭔데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효리 씨는 답을 알고 있어요?
아니 이러지 말고. 알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는데 일부러 유도하는 것 같아. 우리 못 맞히게. 이 사람 다 알죠? 몰라요. 근데 레인보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 이 노래 하는지도 몰랐어요. 렌지치? 아니요. 계속 들었을 때 레인보우가 들려서 유심하고, 동환 씨는 혼자 네. 자기 주장 계속 펼치고 레인보우 씨 계속 땅콩 드시고 레인보우가 들렸는데 네. 레인보우가 이렇게 겹겹이 있어서 주름살 같다고. 아니 아까 확실하다며 아까는 그렇게 침튀기고. 아니 레인보우 아니 워리가 확실하다고. 이거 전진 씨 계속 또 의심하고 계속. 자 그러면 아 이것이요. 데일리 다크서클. 아이 뭐야? 첫잔 지금 내가 보기엔 답을 아는데 우리 맞춰서 아까 맞췄는데 일부러 좀 시간 끌려고. 얼마 찾는데 레인보우가 레인보우 맞아. 레인보우 워리 머리 다 맞췄잖아 우리가. 여러분 이거 어때요? 빨리. 오케이 그러면 다수결로 레인보우로 할게요. 다수결로 해보자. 다수결 레인보우 하는 대신 걱정은 워리 스루예요. 에이 그건 왜 워리인데 스루가 틀리게 이게 아니 제가 정말 볼 줄 알아요. 제가 사람 볼 줄 알아요. 이리 씨 마음을 알겠어. 어떻게든 임무 수행을 하라는 그렇죠. 마음을 알겠어. 제가 왜 여기서 임무 수행을 해야 돼요? 릴레이까지 가면은 본인이 릴레이까지 가야 되니까 본인이 자꾸 지금 그렇죠. 맞는 거예요. 맞아. 저희들 앞. 아니 근데 워리가 정답인데 워리 쓰냐 워리냐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희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되게 진짜요? 많이 했어요. 예. 야 너무 많다. 근데 이거를 노래 진행으로 봤을 때 워리스가 맞는 것 같아요. 워리스가 맞아요. 네. 근데 노래 진행이라 무슨 생각이에요? 아니 응이요 응. 답. 워리스 맞아. 네. 워리스 fade away. 워리스 하자. 워리스 맞는 것 같아요. 워리 뭐 이래도 따라가고 저래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참 답답하긴 하네요. 저희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워리스 하자. Look at me, mommy, very care. Look at me, daddy, very care. Mommy's worries fade away. There is rainbow, go away. 좋아, 좋아, 굿. 따봉! 근데 워리가 내가 볼 때는 되게 뭐냐면 한숨이잖아요. 네. 그냥 워리야. 워리죠? 두숨부터는 워리스인데 한숨이잖아요. 이거 영어를 너무 많이 하는 문제 같아요. 한숨이잖아요. 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서 뭐, 다시 또 워리로 가자고요? 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뭔 것 같아요? 워리스요. 워리다, 워리예요. 저 같은 편이에요. 저도 빠져요, 틀리면. 안에다 머리 입었겠죠. 안식 공부 아니야? 아니, 뭐, 방수복을 입었던가, 머리 입었겠죠. 뭔가 재택진 측에서 해줬겠죠. 빠지면 보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수당 나오죠, 빠지면, 수당. Look at me, momm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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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땡. 링클 케어. 링클 케어.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 일단 이거 봐 이거 봐 링클 되게 좋아 확보한 수칙 2호 야야 확정이 돼도 뒤져 링클 케어 와 그건 아니다 야 이거 봐봐 지금 본인의 지금 임무 수행을 지금 정확히 하는 거예요 2호 20쯤에 네? 그렇지 그건 아니다 20쯤에 링클 케어 아니 여기가 맞춰야 돼 저 좀 와 링클 케어가 지금 왜 나와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3차 녹음 가자 월이 어떻게 할까 월이 워리스로 해야 워리스, 우리 첩보원 말 들읍시다. 워리스, 워리스. 다 같이 협상으로 한번 연습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Look at me, mommy, very cake. Look at me, daddy, very cake. Mommy's worries fade away. Daddy's rainbow go away. 자, 3,000원 시작합니다. Look at me, mommy, very cake. Look at me, baby, Perry K. Mommy's worries fade away. 아, 나, 아, 나, 아, 나, 나 발음 못해서 발음을 아웃. 아, 나, 아, 나 발음 못해서 발음을 아웃. 어떻게 워리야. 아니, 아니, 내 발음 못했어. 아니, 형이 없어? 도환 씨. Mommy's worries, Mommy's worries. 내가 지금 엄마한테도 틀렸어요. 딴 말을 했어요. 딴 말을. 와, 뭐라고 했는데 지금. Mommy's worries, 막 이랬어요. 이상한 사고 칠 줄 알았어, 내가 저 사람. 야, 근데 내가 보기엔 둘이 첩보원이야. 둘이. 자, 저희가 세 번의 기회 안에 지금 다 실패를 했고 마지막 릴레이 찬스만 남았는데 마미 페리케이크 페리케이크 워리스
워리스. 워리스, 데리스, 레인보. 레인보. 일단 레인보. 이렇게 합의 세우고요. 자리를 바꾸죠. 아, 왼쪽부터 시작이 돼요? 오른쪽부터 시작이 돼요? 저쪽부터 시작이 돼요. 아, 저쪽부터? 예, 예. 저 보내주세요, 딴 그럼, 자리로. 어, 그건 당연한 거죠. 생각 제일 좋은 사람. 어, 당연하죠. 큰일 날 거예요. 신정환 씨 좋다면서요. 여러분. 1.5, 1.5. 청년 1.5. 앞에 있으면 안 돼. 아르야. 맨, 맨 뒤로 가야 돼, 맨 뒤로. 저 한번 믿어주십시오. 어, 바꿔, 바꿔. 둘이 바꿔. 둘이 바꿔. 저기요, 저기요, 저분은 한번 실패한 분이잖아요. 이윤희 씨, 이윤희 씨가 맨 처음 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럼 효리가 일로 오세요. 왜냐면 첫 번 수칙 4호를 보면 말이죠. 맨 처음에 틀리는 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 그래. 그러면 그래. 사람들이 맞아, 맞아. 너무 이제 눈치 채고. 야, 내가 눈치 채고 거네. 그렇지. 첫 번째로. 그럼 솔비 씨가 절로 가세요. 효리 씨 자리로. 네, 효리 씨 자리로. 솔비 씨 맨 끝으로 오세요. 아, 근데 탁재훈 씨는 잘해요. 왜 두 번째 자리? 아무 말도 안 해요. 잠깐만. 그러고 이제 저분, 잠깐만. 야, 우리 귀찮아서 지금 그런 것 같아. 나이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나는 이렇게 나 누가 의심할 때 제일 속상하거든요. 아, 효과 맞아요. 아, 지난주에 들을 정도 안 해요. 나 진짜 맨 끝으로. 아니, 왜 저분이. 한다니까요. 나 근데 잘할 수 있어요. 오빠 어디 가세요? 그리고 제가 안 한 말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 어떡해요. 이게 뭐예요? 아, 안 한 말은 안 끝나 안 되니까. 에? 누가? 데디스 레인보우 고우웨이. 박수세요, 김동원 씨랑 다리. 그래요? 왜 지금 사기권에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믿어봐 줄게요. 무슨 불안해서 그래요. 뭐가 불안해요? 잠깐만, 잠깐만. 그 안경이 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렁이 보호장도예요? 이거 걸어놓으면 돼요, 이거. 아. 자. 잠깐만. 이제 됐죠? 진짜 부정이. 여기 저 따라갈 걸 따라가세요. 저기요, 제가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잠깐만. 저도 못 살아야 되는데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책임감 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열심히 들을게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운원을 잘해서 자리 선정했습니다. 전곡 듣기하고 운원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네. 운원을 못 하니까 신호를 짜죠. 그렇죠. 워리스가 맞다고 싶으면 이걸 동그랗게 뜨고. 그렇지, 그렇지. 서로 보면서 이렇게. 아니, 워리스면 S가 들어가니까 S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안 깔까?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워리스면 이렇게 하라고요? S라인. 그리고 워리면 만약에 그게 워리다 하고 싶으면 그냥 서로 그냥 만약에 레인보우가 아니면 어떡하죠? 딴 건데 제가 들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듣고 그대로 따라. 네. 앞사람 걸 잘 들으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다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안 들어. Look at me, mommy, Patty Cake. Look at me, daddy, party cake. Mommy's worried, spider rain, spider rain. Daddy's gonna go. 와, 스파이더 웨이? 스파이더 웨이! 지훈 이리 와. 빨리 바꾸세요, 빨리. 아, 나 진짜 잘할 수 있다니까요. 아우, 자리가 어디예요? 아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아우, 나 지금 진짜. 왜 속였어요? 네, 우리 음악에 맞춰서 릴레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음악 주세요. Look at me, mommy, Patty Cake. Look at me, daddy, Patty Cake. Mommy's fade away. Daddy's rainbow go away. 그래도 탁재훈 씨는 안 돼요. Look at me, mommy, Patty Cake. Look at me, daddy, Patty Cake. Mommy's worries fade away. Come on, come on. There is rainbow go away. Look at me, mommy, Patty Cake. Look at me, daddy, Patty Cake. Mommy's worries fade away. Daddy's Oh, 목 쳐서. 너희들 너무 조심해요. 아, 목 쳐서 그래. 자, 마지막에 사고 먹지. Look at me, mommy's pet okay. Look at me, daddy, petty cake. Mommy's worries fade away. Daddy's rainbow go away. 자. 실제 도전에서는 앞사람이 맞으면 앞사람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앞사람 거 잘 들으시면 돼요. 만약에 나 그게 자리에 앉아있는데 거기 쪽에서 어떻게 어딘가에서 아, 틀리면은 거. 나는 정말 어? 난 물귀신 될 거야. 자, 그럼 전곡 듣기 한번 하고 네, 바로 이어서 릴레이 가겠습니다. 아, 떨려. 자,
마지막 도전. 오케이. 자, 전곡 들려주세요. 마미 베리 케이크 Look at me daddy 베리 케이크 Mommy's worries fade away Mommy's worries fade away There is wrinkle There is wrinkle There is wrinkle There is wri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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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away Wrinkle go away Wrinkle go away. 잠깐만, 야, 잠깐만. 내가 레인보우 나가다 그랬지. 내가 레인보우니. 야, 내가 아 왜요, 왜요? 아 내려와요. 아 진짜 누구야? 아 누구야? 여기 탁진 씨 좀 앉아주시겠어요? 저는요 근처도 못 가고 빠졌어요. 정답 확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열어주세요. 패티케이크. 월리스 맞잖아. 야, 월리스. 윙클스. 패티케이크라는구나. 아니, 윙클스가 왜 레인보우로 들렸지? 패티케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원래 영미권의 유명한 어린이 동요 중에서 팻 어 케이크라는 그런 제목의 동요가 있어요. 원래 팻 어 케이크이 패티케이크, 패티케이크 이렇게 불리기 시작해서 짝짝꿍 또는 센스센스 같은 어린이 놀이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그 말을 썼고요. 윙클스를 레인보우로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레인보우를 그 주름살로 미화시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굉장히 뜬금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지난주에 사실 저희끼리 한 안무가 굉장히 큰 난리였습니다. 아, 어떤 안무인데요? 네. 쉬운 동요의 고격한 안무. 바이바이 지금의 키스키스 미아큐 오늘 두 분이 또 나와주셨고 또 기대하고 네. 그럼 자, 오늘 안무를 저희가 네. 같이 넣어서 마지막으로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뭔가 기분 좋은데 고민이 어떤 춤을 춰야 될지 서서 볼까요? 서서 할까요? 저희가 안무를 하는 대신 노래를 안 부르면 안 돼요. 노래에 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서 네. 마지막 녹음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Look at me mommy very cute Look at me daddy Look at me daddy Look at me daddy Mommy's funny